삶의 활력이 넘치는 곳, 인정과 추억이 넘치는 전통시장. 안녕하십니까. 6시내 고향 특집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오늘은 포항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포항하면요, 그 해맞이 명소로 알려진 호미곶이나 식객들이 자주 찾는 과메기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 접한 도시답게 물회, 또 문어숙회 같은 다양한 해산물로 만든 음식들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정말 활어, 대게, 문어, 이곳에 오면 모두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진짜 명소 중에 명소라고 하는 곳, 바로 이곳 죽도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시장 구경, 언제나 신이 나는데요. 자, 맛의 천국이자 삶의 처전이기도 한 포항 죽도시장, 지금부터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도시 경북 포항, 그 중심에 자리한 죽도시장은요, 1500개가 넘는 점포로 동해안의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수산물과 농산물까지 한자리에 집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사는 재미가 넘쳐나는 전통시장, 바로 포항 죽도시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시장 구경을 하기 앞서서요, 먼저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구석구석에 가서 보물 자랑거리를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김세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라 제 피부가 좀 좋아 보이셨나요? 탄력이 넘치는데요. 제 요 꿀피부의 비결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경북 예천 국사골마을로 함께 가입시대. 네. 어머, 아니 마을에 장승이다인데? 가재와 제비가 살고 풀벌레 소리가 정겨운 국사골? 아이고, 공기가 다르구만. 많이 마시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어르신, 마을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막 멋진 장승도 있고 구석구석이 경치가 정말 좋고 마고 좋고 마고 산세 좋고 물 좋고 네. 인심 좋고 시장 경마하고 숙고마이하고 꼬시마이하고 모두가 다 좋지. 마을 좀 마이하고. 아니 이런 동네를 왜 이제야 왔을까요? 그렇게 말이야면 언제부터 아이고 유명한 곳이었어요. 아유, 늦게 와서 참말로 죄송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 해발 800m 국사봉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국사골 마을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니 근데 뭐 다른 그 농촌 마을하고 별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 친환경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친환경이 아니래? 밑에 내가 보면 우렁이가 살아있는데 친환경이지. 아, 친환경이에요? 아, 어르신 제가 몰라서 그런 건데 누가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유, 내가 성격이 그렇다니까 하려는 거는. 아, 우렁이가 있어요? 그때 우렁이 사육장이 있는데. 예. 가서 직접 한번 보자고. 아, 사육장이 있어요? 있지, 있지. 국사골 청정마을 비밀병기 소개합니다. 어머, 이게 다 우렁이에요? 네, 우렁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이게 다 몇 마리예요? 어휴, 세수도 없겠는데요? 친환경 농업의 든든한 일꾼으로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우렁이. 안녕하세요. 우렁이에요. 우렁은 우렁인데 저 벽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까닥까닥한 이 친구들은 뭐예요? 이게 알이에요. 알. 알이라고? 우렁 알. 우렁 알이요? 원래 이렇게 딸기 색깔이에요? 되게 예뻐.